아무튼 지간에 뭐 군대라는 큰 벽을 앞두고 두 사람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극복을 하고 아이를 잘 또 무사히 낳았는지도 궁금하고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이고, 두 분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귀엽다. 아유, 둘이 닮았다. 남매라고 해도 믿겠다. 그래, 남매 같아. 자,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온 황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강은의 남편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그 두 분이 함께 나온 걸 보니까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강은이랑 이제 어머님이랑 좀 오랜 얘기 끝에 이제 허락 받았다고 얘기를 받아서 저는 훈련소 안에서 얘기를 그거는 잘했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도 이제 전역한 상황이죠? 아니요, 아직 군인이고. 아 진짜? 그럼 어떻게 나와요 여기? 제가 꼭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아, 허락받은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럼 가능한가 보다. 아, 이게 이유가 뭐예요? 고딩 오빠 이렇게 굳이 허락까지 그러게? 받으면서 나와야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희가 부모님께 아직 말을 못 드린 비밀이 있어서 이제 고딩 오빠를 통해서 이제 오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게 쉽지? 전 국민한테 말하는 게 쉬워? 그렇네. 비밀을 왜 자꾸 만들어요? 아, 왜 또 처음부터 저렇게 불쌍하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왜? 뭐가 답답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한 일상은 사라질 것 같아요. 어? 왜? 아니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보세요. 어? 보냈어 방금. 뭘 보내? 어, 고마워. 한 달에 100만 원은 보내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아유, 그때 뱃속에 있던 애기. 근데 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뭐야, 뭐 왜 그래? 마이너스의 삶. 아우, 알람 소리 너무 싫다. 네. 군대 가야 되니까? 출근, 출근.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이의 남편 22살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소집 해제까지는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심지어 많이 남았어. 아 그래도 뭐 남편은 안 도망가고 옆에 있는 게. 아 그래 도망가면 큰일 나지. 운동선수 시절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당했고 허리 디스크라는 판정까지 받으면서 사급을 받게 됐고 아토피라는 이제 피부 질환도 갖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을 가게 됐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구나. 빨리 드시네.